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하지만 최근 오염수 유출 은폐 논란이 발생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광 한빛 원전 역시 운영 방식이 폐쇄적이고 정보 제공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 10월 한빛 원전 원형돔 내부 철판에 구멍이 생긴 사실이 석 달가량 은폐됐습니다. 증기 발생기를 비롯해서 그 이온수행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2012년도에 이변조, 짝퉁, 뭐 뇌물 이런 건들이 터지면서 불신이 이렇게 좀 엄청 증폭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조직만이 규제 감독을 맡고 있는데 정보가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 검증 참여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또 그리고 예산 사정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빛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 검증 참여 확대는 물론 정부 정책과 규제 감독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